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 시간의 박재영입니다. 1월 13일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현대 이번 주 스코어로 따지면 한 2대 1 정도? 개인이 이틀 정도 약간 열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다시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기일인데요. 만기일 앞두고 힘겨루기를 계속 하는 모습이에요.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어서 다행이지만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뭐 아주 많이 오르진 않는데 지수 오르는 내용들이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받긴 하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나만 행복한 시장,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시장, 어떤 게 더 즐거울까요? 남들이 즐거울 때 나도 같이 즐거운 것과 남들 막 울고 있는데 나 혼자 행복한 것,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 같이 행복할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막 울고 있는데 나 혼자 좋다 그러면 이거 속으로 삼켜야 되잖아요. 좋은 거 좋다고 내색도 못하고 그것도 고역일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로또 당첨이 되면 이거 숨기고 자기 혼자 막 쓰고 조용히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히 조용히 해야 되는데 떠들고 다니면 여기저기서 막 뭐 돈 빌려달라 뭐 사달라 이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군가 나누고 싶고 해서 감추지 못한다라고 하네요. 주식도 다 같이 행복해야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를 살펴보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큰 변동 없이 지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한 16포인트 정도 하락하긴 했는데 요새 시장에 16포인트? 이건 뭐 사실 애교로 봐줄 수 있죠. 지수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좋아 보이고요. 게다가 15포인트 상승하는데 상승 종목수가 600종목입니다. 하락 종목수가 200종목뿐이 안 돼요.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종목이 조금 압축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그림은. 오늘 장중에 한 1포인트 정도 하락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뭐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 가까이 올랐었는데 좀 상승폭은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상승 종목수 5포인트 오르고 있는데 상승 종목수가 거의 900종목에 육박합니다. 상승 종목수가 890종목, 하락 종목수가 400종목.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합쳐서 한 1500종목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내 포트폴리오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장입니다. 수급을 보면 뭐 오늘 역시 개인과 기관의 싸움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700억, 거의 1800억 가까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도 2200억 순 매도 중이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600억 순 매수 중이고요. 기관이 600억 순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소폭씩 사고 있네요. 분위기를 보면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화력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첫날 4조 팔았던 기관, 첫날 4조 넘게 샀던 개인, 그런데 어제는 2조대로 줄어들고 오늘은 2천억대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내일 만기일만 좀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 잠시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수급과 개별 수급,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은 마감 시황 때 김민희 차장과 함께 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전달을 좀 드리죠. 오늘장 키워드들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고용, 통계청에서 2020년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2020년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 좀 살펴보죠.
작년에 취업자 수 21만 8천 명이 감소했다라고 해요. 이 코로나의 영향이겠죠?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출 경기가 좋은 거고 공장 이런 게잘 돌아가는 거여서 사실 그쪽에는 큰 타격이 없었을 텐데 서비스업 예를 들어서 뭐 항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여행 이런 건 아예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쪽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작년 이 고용 동향에 반영이 됐습니다. 2020년 고용률은 65.9%입니다. 65.9%. OECD 비교 기준으로 65.9%인데 점점 낮아졌죠. 66.6, 66.6, 66.8에서 1%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취업자 수가 2,690만 명, 2,690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이게 돈을 벌어야 소비도 하고 이제 잘 헤쳐나갈 텐데. 실업률은 모든 전 연령계층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4%를 기록해서 0.2%포인트 상승을 했죠.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도 수출은 잘 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것 같고 막 이제 양극화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문제가 되는 게 비경제 활동 인구 이게 45만 5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해요. 여기에 구직 단념자가 60만 5천 명. 전년 동기 대비 7만 3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을 뭐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야, 코로나인데 뭘 지금 나가서 일하냐. 특히 이제 일용직들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뭐 이런 쪽 만약에 편의점이 아니고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뭐 그런 뭐 알바라든지 뭐 그런 쪽은 사실 식당이 문을 닫아버리면 고용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식당에서만 일했는데 다른 식당을 찾아보려니 다른 식당도 문을 안 열고 그러면 구직을 단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코로나로 실업률과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올해는 이제 백신 맞으면 괜찮아지겠죠? 정부가 경기도 또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2021년도에는 좀 나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는 이그 한국은행의 이 통계를 보면서 머리에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 2006년, 2007년 시장이 엄청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죠. 그때가 이때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이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이쪽 저쪽 강의 뭐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시장의 상승의 조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된다. 그래서 유동성을 확인해라. M2 통화 증가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라라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유동성 지표입니다. 빨간 선이 광의 통화 M2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현금, 수시입 출금, 그 다음에, 2년 미만의 예적금, MLF 잔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굉장히 쉬운 돈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M2, 광의의 현금입니다. 이게 많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시중에 돈이 많으면 이게 자산시장으로도 가고 기업으로도 가고 뭐 가계로도 가고 그러면서 경기가 활력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돈이 많이 돌면 경기도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도 오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야, 이 M2 증가율이 올라가는 것을 꼭 체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체크를 했죠. 금융위기 이전에 M2 증가율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2011년까지. 생각해보세요. 2011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차화정 때문에 주식이 난리였던 시기였어요.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고 주가가 신고가를 치는. 그런데 M2 증가율은 어땠죠? 계속 떨어졌어요. 이래서 주식, 경제 이런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M2 증가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맞는데 2011년도에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동성 없이 주가가 올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실적 장세였어요. 정유, 화학, 자동차, 우리 3대 이 트로이카 산업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유동성 없이도 주가가 실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였고. 그런데 유동성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틀린 얘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죠. 2014년부터 2015년입니다. 이때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뭐 최근에 주식 하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가 정말 핫했어요. 코스닥이 뭐 날라다녔죠. 제약바이오 막 엄청났죠. 아모레퍼시픽이 그때 몇백만 500만 원이었나? 500만 원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였냐? 이때도 뭐 중국의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지만 이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유동성 장세. 뭐 코스피가 엄청 많이 올랐진 않지만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지수가 급등했었는데 기억을 해보면요.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근데 그때 유동성 어땠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2017년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2015년부터 17년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날라다녔습니다. 삼성전자의 2017년 3분기 분기 영업이익이 17조였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없이 실적으로 올라간 시장. 지금은 뭐죠?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 유동성이 183조였는데 이거보다 50%가 증가했어요. 올해 11월까지 통화량은 3,178조 원으로 27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10%가 증가했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70조 원의 유동성, M2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270조 원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광해의 통화가. 전년 대비 50%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지고 뭐 한다는 것도 가만히 되겠지만. 가계에서 15조 늘어난 돈이, 기업에서 10조, 금융기관 4조, 기타에서 2.2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걸 보면요. 지금 만약에 유동성 장세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을 봐야겠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2007년을 보면 2007년 고점이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여기고요. 아직 갭이 이만큼이나 남았다. 물론 이게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간다? 라는 건 아니겠지만 2007년도에 여기까지 갔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현황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중요한 시장이죠.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제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 번째, 유동성! 이것과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저는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유동성이 좀 더 풀릴 수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확신만 있으면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준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조금 더 발생하더라도 내가 금리 올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대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네 차례의 인플레이션 발생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물가가 상승한 시기, 미국의 PC 인플레이션과 한국의 CPI. 이게 올라가는 시점이 98년부터 00년, 이때 닷컴 버블이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년부터 07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 이게 앞서 말씀드린 제가 상승 기간과 맞물리는 거예요. 여기 2015년부터 16년 이렇게 네번 있었습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지수를 아웃퍼폼했었던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살펴보면 경기 민감주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기엔 경기 민감주가 좋다. 화학, 조선, 에너지, 소매, 비철금속, 철강이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죠, 이렇게. 요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목을 해야 될 업종이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기업도 제조원가가 올라갑니다. 왜? 물건값이 다 올라가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철강석을 사서 철을 만드는 이제 포스코다라고 하면, 철강석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제조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제조원가를 제품 가격에 전이시킬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비용의 상승을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뭐 음식료 같은 거 그러잖아요. 제품 가격,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 올려야겠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업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은 어떻게 찾느냐?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 총액 증가율이 모두 0보다 커야 됩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매출 총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매출이 증가하지만 비용도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암만 늘어도 비용이 그걸 상쇄해버리면 이익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를 가격에 전가시켜서 매출과 매출 총이익이 함께 올라가는 기업을 찾는 게 인플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HTS에서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HTS 한 번만 클릭 몇 번만 해보시면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조금의 수고로움을 감수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업종들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 어제 유통업종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은행업종을 잘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죠? 인플레이션 시대,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 3개월 동안 미국의 금융주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S&P 500,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도 무려 16.5%나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미국 은행주는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블루웨이브가 확정되고 지금 이 빨간 게 미국의 은행 업종 나스닥 은행 업종 차트인데 언제입니까 이거? 2020년 1월 3일 블루웨이브가 확정된 이후에 은행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금리가 튀었거든요. 금리가 위로 수직 상승하면서 은행주도 같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3개월이면, 한 9월부터 은행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유는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 미국채 10년물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죠? 장단기 금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기업의 금리가 올라가면 순이자 마진이 좋아질 거고,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면 이익 추정치가 좋아져야죠. 그리고 경기가 개선되다 보니까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내 은행주는 어떻냐? 작년 이때는 잘 갔어요. 11월 달엔 잘 갔어요. 근데 멈칫하기 시작합니다. 이 파란 거는 국내 은행 업종 차트거든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 금감원에서 니들 배당하지 마라. 배당 줄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당 락을 앞두고 은행 주가 지수는 박살이 났죠. 그리고 지금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던데 미국 은행 업종과 우리나라 은행 업종의 수익률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메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배당 이슈는 작년에 끝났죠.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이 좋아지면 이익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1년 이익이 좋아진다. 작년에 주가가 못 올랐다. 은행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업종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 정리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시황을 통해서 김민진 차장과 시장 정리 깔끔하게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8시 50분에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으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좋은 방송 시작할 때 알림까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